야, 이거 밤에는 진짜 대박이겠는데. 여기 저절로 나오네. 들어가서 마세요. 벌써 여자애 여기 서서 나 쳐다보고 있다. 대박이다. 몸에 소름 돋아. 정글이 따로 없네. 전체 사슬. 대쪽으로. 이 안에 크래쉬 내 거 어딨지? 얘가 그 벽난로야? 여기 하나 바깥에서 나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쳐다보고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이래 여기 바닥이 다 썩었어. 현재 여기 1층 상태 아주 안 좋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실의 복층형 건물 지상 3층 지하 2층, 지하의 입구를, 지하 입구. 지하 입구 어디에 있지? 야, 여기도 있는데? 저 이 위에 지금 누워있어. 화장실 보이고요. 자, 다 보이지? 다 썩었어. 턱 장난 아니야. 이거 문턱을 잘 밟아야겠는데? 문턱이 썩어서. 이 유리창 다 나가겠는데? 일로 밟고 올라. 이 턱이 높아갖고. 이게 지금 2층 가는 길이야? 예. 저 외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썩어갖고. 여기서 날 내려다보고 여자애. 위에는 뚫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상으로 따지면은 2층이야? 말하자면 테라스죠. 지금의 테라스. 테라스에도 이렇게 지금 등나무 같은 것들이 우거지고. 이쪽이 밖에 베란다.
귀신들이 얘기를 하네. 겁도 없이 여기를 왔냐고. 이거는 방의 2층에는 거실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바깥에 테라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마당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건지 이 바닥 자체가 볼 때려 구조물이 특이하고 저기 카메라 보면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죠. 소나무 같은데 저런 나무가 집의 천장을 뚫고 집 높이만큼 올라올 때 이미 이 터의 기운을 다 눌러 다 누르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터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터란 얘기지. 절대 이 정원에 있는 나무가 내 지붕 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상태가 이렇고 지금 발견한 귀신만 해도 한 다섯 여섯 명이 있고 애기들 막 뛰어다녀. 자 여기 보면 여자애 하나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지. 뭐야 얘네 뭐야? 어? 왜 이렇게 사람이 왔어? 이런 느낌. 저는 들리죠. 눈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밤에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면 3층은 어디로 가요?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이 문? 이 바닥에 꺼지는 걸 잡아야 되고. 오! 휘청해, 바닥. 오! 방에 또 하나 있는데 발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발로다가 문을 이 집이 말 그대로 대저택이네. 대저택이고 이 방은 좀 작아요. 겉에 창고 같은 것이 여기에 있고 요 앞에가 마당이 시멘트가 깔린 테라스가 맞아. 마당이 깔린 테라스가 맞는데 관리를 안 하고 너무나 이제 몇십 년이 흘렀나 이제 여기에 이제 나무가 뿔을 내려고 이제 풀이 자라있는 형국이죠. 오래돼서 물통이 있고 여긴 창고고 와 여기서 내다보는 여자애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소리 났지? 발자국 소리. 여기 야 지금 소리 나지? 계속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 자 여기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고 쭉 여기 아까 서있던 애들 없어졌네. 특이한 건 왜 이렇게 철조망을 많이 해놨을까? 어? 왜 이 진입하는 거를 통제를 했는지? 보통 일반 집이 이 정도 나무가 이렇게 과실 수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렇죠.
계속 창문에 서서 계속 우리를 관찰해. 여기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 거의 외부가 보이지 않아. 너무 담벼락에 나무가 무거워져갖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